살아있다는 한정된 공간에서 살아남고 싶은 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한정된 장소에 갇힌 주인공들의 다양한 상황, 감정들이 저희들을 투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. 생존 스릴러로서의 장르적인 재미, 긴장감, 매우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 방법을 각자 캐릭터에 맞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다룬 영화예요. 핸드폰, 와이파이, 문자,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서의 삶, 공감대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. 신선하게 잘 그려졌고 살아있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준비됐어요? 옆집 청년 같은 인간적인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접근해봤던 것 같아요. 살아나가야 합니다. 몸 동작 하나만으로도 캐릭터를 살아나게 해주는 하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캐릭터를 소화하고 이해하는 힘과 보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모습에서 작업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유아인 씨와 이제 호흡을 처음 맞춰봤었는데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 재미있었어요. 살고 싶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. 유빈은 이야기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준우와 정반대의 성격과 특혜를 가졌는데요.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생존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한 친구였어요. 와이어 액션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부분이 한계를 모르는 배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주도적인 느낌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배우구나. 아, 영화를 정말 잘 살려내는구나. 두 캐릭터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케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익숙함이 공포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는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지으려고 중앙에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 입구, 실내이기도 하면서 실외이기도 한 개방형 복도는 한국 아파트의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좁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 안에서 인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계하려고 노력했었고, 준우와 유빈의 공간을 확실하게 나누기 위해서 방에서는 차가운 네온과 기계적인 느낌을 주는 색감들을 많이 썼고, 유빈의 공간은 희망적이고 밝고 따뜻한 색감 이런 것도 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. 집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준우의 드론과 SNS, 유빈의 부비 트랩과 레이저 포인터로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많은 아이디어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. 드론 조종하면서 이렇게 곡을 딱 쓰고 있는 그 뒷모습이 귀여운 청년?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손도끼가 더 유용했었던 것 같아요. 영화에 커다란 재미,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살아있다는 느낌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믿으며 작업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